근데 언니요, 참 언니도 보면 이런, 나 솔직히 이렇게 올라가지 조상까지 올라가기는 싫어. 근데 언니도 어디서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누가 계신다고 언니도 뭐 줄이 세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진짜 뒤에 할머니가 딱 계시. 할머니가 있어요? 나 그거 처음 보고 놀랬다. 딱 계시는 거예요. 그딱 보는데 갖고 내가 어깨가 완전 탁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언니를 보고 되게 왜 이렇게 안쓰럽다 그러시냐 모르겠네. 그게. 근데 언니를 되게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살펴 주신다? 이건 있어요. 언니가 딱 위기다 이러면은 딱 나타나가지고 언니를 탁 보호해 주고, 그건 되게 있어. 그리고 언니 서럽다 막 그럴 때또 할머니가 그리고 내 새끼야 내 새끼야 많이 해주시네. 누구 할머니지? 따지고 올라가야 돼 이제 또 쪽으로. 참 언니는 보호막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할머니가 좀 많이 언니를 이뻐하신다 그래요. 근데 참 언니 눈에도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거는 참 어떻게 까 뒤집어질 수도 없고 근다 그래. 무당을 할 팔자예요? 아니에요. 만약에 언니 무당 진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나 쫓아가가지고 나 말릴 거예요. 절대인데 절대 안 돼. 너무 많아 요새.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무당할 팔자까지는 언니가 무당할 팔자였다면은 진즉에 언니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말 되게 많이 듣고 이미 언니는 발을 담갔을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그런 말 듣죠? 흘려요. 그냥 차라리 언니는 장사를 해가지고 푼다? 이게 맞지? 무당 언니는, 그리고 애들 때문에라도 언니는 못해요. 아침마다 진짜 목수 갈, 그리고 언니 새, 막 기도 다니고, 언니 애들 떼놓고 오다가 봐줄 사람도 없는데 언니는 지금? 그니까 안 돼.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 안 돼, 그리고 오빠가 하나 있는데, 남편도. 장가를 안 가고 있어가지고. 오빠가 결혼을 원래 한번 하려고 뭔가 마음이 딱 먹어서 그런 여자가 하나가 있지 않았나 그냥 지금 그러는데? 오래 만난 여자 아니면은 그러니까 또 혼담이 왔다 갔다 했던 여자 그런 여자가 있었지. 근데 그 여자 때문에 뭔가가 지금 오빠도 그렇고 오빠가 마음의 문이 닫혔다 이것도 있고 뭔가 오빠 운에서 있잖아요? 아직 뭔가 탁 이게 풀리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중간에 뭐 쓰레기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냥 말하자면 쓰레기? 아니면 뭐 이렇게 폐기물? 이게 아직 싹 씻기지가 않은 거야. 근데 오빠는 그냥 아무렇지 않아. 그냥 봤을 때도 그렇고 말을 할 때도 그렇고 난 그냥 괜찮아. 아니 별로 지금 생각이 없어. 이렇게는 말을 하는데 아니야. 오빠 속을 이렇게 확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은 안에 뭔가 멍들은 거 있죠. 그게 아직 자리가 남아 있는 거야. 그거 솔직히 빨리 풀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오빠가. 장가를 가긴 갈까? 가기는 가요, 언니. 나이가 차가니까 이제 마음이 불안해서. 그쵸. 엄마, 부모님은 오죽할까. 그게 언니, 거긴 어디예요? 여기 광주요. 아, 언니도 광주야. 그렇구나. 나도 전라도가 좋아가지고. 그래요? 전라도도 전라도 나름인데. 나는 본향이, 나 외줄에서 나는 받았거든요. 근데 난 여수야. 그래서 자주 가요. 없나 자주 가. 맞아, 여수 좋지. 여수는 멀지. 아무튼 뭔가 전라도 사람 난 좋아. 민심도 좋고. 다 그래. 난다 좋아, 전라도. 이렇게 더 친근감이 느껴지는데, 지금도 계속 보면은 늘 곁에서 맴도는 것 같아요, 언니 할머니가. 아들도 있는데, 장가 못간 오빠도 있는데, 왜 언니 옆에서 막 그렇게 맴돌까 잘 모르겠네. 나도 진짜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봐가지고 나도. 그냥 뭐 도와준다, 줄이 세다 이런 말만 들어봤지 할머니가 이 옆에 계신다 이 말은 처음 들어봤구나.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 계셔. 그게 너무 막안 된다, 진짜 꼬인다 막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그냥 속으로 언니가 할머니 나좀 도와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냥
속으로만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고 뭐 어디서 구슬 해라 그러면 그냥 흘려보내 그냥. 그리고 이사 뭐 이동 이런 건 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언니 뭐 아직은 언니가 다시 일을 다 시작한다? 이런 거는 애기 낳고 아직 뭐 6월 달이니까 아직 멀었지만 언니가 다시 언젠가는 복직을 한다? 다시 일을 한다? 언니 이 생각도 지금 가지고 언니 있어? 그죠. 가만 있을 사람은 아니거든 언니가 집에서 애만 보고 있는다 이건 뭐 안 돼 절대 우울증 걸릴 거야 언니. 근데 다시 언니가 회사를 다닌다 일을 한다 밖으로 나다닌다 이게 자꾸 보이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언니한테는 되게 좋은 기운을 언니가 받아 밖에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도 언니한테는 괜찮으니까 나는 근데 앞으로 한 3년? 3년이 보이거든요. 3년 딱 근데 애기 낳고서 딱 3년 이때가 언니는 진짜 밖으로 나간다 이게 보여요. 짧은 파트타임이라도 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 날짜는 내가 언니 전화번호 내가 메모해놓을게요. 내가 네. 뽑아가지고 뽑아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